반갑습니다. 황진아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가요 명곡집 2에 실려져 있는 비익조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비익조는요, 암수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 속 상상의 새로서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늘엔 비익조가 있고요. 땅에는 열리지, 물속에는 비모그가 있습니다. 이 곡의 특징은 전주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주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주 부분에서 제가 애드립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보면 세 번째 마디부터 전주가 시작되는데요. 반주기에서는 다섯 번째 마디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 보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미메레도 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메레도 시라 솔 라시 그 부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인쇄해서 나올 때는 바르게 나올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디 미메레 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손 미 플랫하고 레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곡 혼자서 날 수 없는 새 한번 불어보면요. 자, 혼자서 날 때 자 할 때 레 미 할 때 미 부분 그 부분을 약간 트롭식으로 혼자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불면 이렇게 가도 되지만 꺾어내려 오듯이 여기 당신 할 때 솔, 솔, 위에 솔 그 부분이 저는 여리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하게 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힘을 빼고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에 여리게 하면서도 약간 드랍식으로 이따라 이따라 이런 느낌으로 한몸 돼요 할 때 돼 시 도실 할 때 옆에 사이드도 있죠. 그걸 디다라란 해서 그렇게 매끄럽게 넣어주시면 네, 그 다음에 18마디 나르는 새 비익조 가볼 텐데요. 나르 할 때 라시시 할 때 그 부분도 약간 드랍 느낌 으는 으는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고요. 비익조 할 때 삐 하면서 시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한번 느낌을 줘봤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비익조 할 때 조에다가 솔라솔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따다따 영원히 할 때는요 두두뚜 두두뚜 따라리라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솔라시라 그렇게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하도로 갈 때, 로 갈 때, 솔솔로 가도 되지만 라솔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넣으면요. 라솔 하면서 짧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 2절로 가는데요. 거의 똑같은 리듬으로 제가 하였습니다. 자, 떨어져 못 사는 나무 갈게요. 떨어져 갈 때 어에다가 미에도 약간 드랍 형식이고요. 못 사는 나무 할 때 못 사는 할 때 라시라를 넣어줬고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할 때 신할 때 힘을 빼주면서 드랍 형식. 가닥 한번 대여할 때 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옆에 사이드키 도시로 하셔도 되고 도샵시로 빠르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불러보면요. 열리지 할 때 연 라에 시라로 이렇게 꾸며줘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달시엔요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센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꾸며주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처음부터 연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m-hmm.